안녕하세요. 초간단 실전 플로타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BA하고 플로타임에 대해서 그 비교를 해드리는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플로타임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강의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는 ABA 자체를 갖다가 이게 크게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지금 한국적인 현실에서 본다면 ABA 테라피를 집중해서 하고 계신 부모님들 또 ABA 테라피를 집중할 것을 갖다 권유하는 의사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깨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ABA하고 플로타임만이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그 치료로 검증이 됐다고 프로그램이고요. 나머지는 사회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검증되지 않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에 막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 대책 없이 그뭐 놀이치료가 막 애들한테 적용이 된다든지, 대책 없이 인지치료가 적용된다든지,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한국에서는 ABA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만으로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은 저는 ABA하고 플로타임 갖다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는 플로타임을 아주 강력 지지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ABA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할 겁니다. 그래서 다소 ABA 테라피스트 선생님들께서 들으시기에 불편한 게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저 사람은 플로타임이 좋아서 저렇게 저런 주장을 하나 보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마음 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본 내용을 진행해 볼게요. 제목을 갖다 이렇게 놨어요. ABA와 플로타임 비교. 치료를 원하면 플로타임을 하고 훈련을 원한다면 ABA라 해라. 치료냐 훈련이냐, 치료냐 훈련이냐. 이게 제가 이제 저는 플로타임 테라피스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지 플로타임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해봤고, 이것이 신경학적인 그 원리를 갖다 이해한다면 자폐 치료에서는 플로타임만이 사회성 발달 치료를 갖다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인정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플로타임을 지지하는 것이지, 제가 딱 특별하게 이뭐 다른 논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신경학적 시각에서 본다면 치료적 개념으로는 플로타임이 치료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이 ABA는 치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훈련을 통해서 적응시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아이를 갖다 ABA를 할 것인가, 플로타임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치료를 할 것인가, 훈련을 할 것인가. 이게 보다 정확한 대답을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권대, 치료는 개념을 갖다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이게 신경학적인 원리나 사회성 발달의 원리를 본다면 플로타만이 진정한 치료이고, ABA는 사회성을 발달시킨다기보다 사회성을 흉내내는 것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이게 이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정도를 갖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사회성 발달의 기본 원리는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사회성을 아이한테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할때 사회성 치료합니다. 뭐짝 치료합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뭐이몇 가지 그다음에 뭐 사진 보고 뭐저저 이건 화난 표정이야 뭐 이런 걸 가리키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는 이 사회성 발달 치료라고 할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저기 사회성을 갖다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예? 어떤 행동, 어떤 방식을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학습되는 것들, 그것을 어떤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게 사회성 발달의 가장 기본 원리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을 갖다가 기록이 됩니다. 뇌에 기록 저장이 되는데, 뇌 시냅스로 기록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런 시냅스로 기록 저장된 내용이 총합해져서 이것이 데이터화 돼서 사회적 행동을 위한 데이터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즉 경험이 쌓여서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시냅스가 누적이 돼서 데이터화 돼서 종합적인 사회적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시켜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것인가? 이게 사회성 치료의 가장 포인트인데요.
인간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시키는 경험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입식으로 반복 학습시킬 것인가? 아니면 아동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놀이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거거든요. 주입식으로 반복 학습시키는 게 이게 바로 동물 훈련법을 적용시킨 거죠. AB예요. 즉 동물을 하면 이거 하는 방법 보면 동물 훈련법하고 하나 차이가 없어요. 뭐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형 어떤 분 계시던데요. 그분 이제 드라마 보고 있으면은 저는 ABA를 하는 거하고 가장 차이를 못 느낍니다. 강아지를 데려가다 애가 잘하면 먹이를 하나 주고 잘했어 하고 잘못되면 애를 갖다 땡겨서 제압을 하고 잘하면 먹이 주고 안 되면 때려서 제압을 하고 이 방법 자체가 강화물을 주거나 아니면 애를 무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강아지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너가 있던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굉장히 제재가 가해질 거야. 네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떠한 보상이 있을 거야? 상이 있을 거야? 를 갖다가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거 반복 행동을 갖다 하는 거죠. 이런 동물훈련법을 적용시켜서 주입식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게 ABA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동 주도적인 창의적 놀이 학습을 갖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풀타일 수 있는데 풀타가 아동 중심적인 접근 방법으로 플로타임을 진행하죠. 즉 아동이 원하는 것, 아동이 희망하는 것 안에서 부모든 치료사들은 아이 아동을 갖다가 반응하는 방식의 상호작용을 놀이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동 중심적으로 창의적인 학습 놀이, 창의적인 놀이를 갖다 진행하면서 이것이 경험으로 누적이 됐을 때 이것을 갖다 플로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가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가 아동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놀이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화용을 기를 수 있는데 하나는 화용을 기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자 봅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진정한 치료란 무엇인가? 암기가 치료는 아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를 가리키는 게 치료는 아니에요. 이 사회성 치료의 핵심은 화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용적인 사회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용적인 사회적 행동. 상황에 맞는 행동을 변형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화용이죠. 이 화용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대1 대응 방식으로는 화용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화용이라는 건 천 가지로도 변하고 만 가지로도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라는 말을 가질 때 엄마 이렇게 하고 가르치면 애가 따라합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엄마라는 단어를 가르친 거예요. 화용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단어뿐만 아니라 표정, 상황, 말투 이걸 같이 경험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화용이라는 건 엄마 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엄마라는 단어를 갖다가 말투의 차이, 표정의 차이, 리듬의 차이, 톤의 차이,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상황 차이, 장소 차이에 따라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엄마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톤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나 표정이 연상되는 걸 통해서 화용적으로 아, 저 엄마는 예를 들어 화가 난 엄마야, 짜증난 엄마 소리야, 뭔가 해달랄 때 엄마 소리야, 땡깡 부리는 엄마 소리야, 우는 엄마 소리야를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게 화용이에요. 이게 화용이거든. 응? 근데 이런 화용은 천 가지, 만 가지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응용적 변화가 되는 것이 화용인데 1대1 대응 방식으로는 이걸 가리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이 화난 엄마는 어떻게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엄마는 어떻게 가르칠 거고요? 땡깡 부리는 엄마는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눈을 갖다 콱 째지는 이러면서 엄마 하면 화난 엄마야 이렇게 가르치는 만화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BA를 통해서 화용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ABA를 통해서는. ABA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ABA 그룹마다 다른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필요한 필수 행동을 갖다가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반복학습으로. 그래서 ABA 그룹마다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그룹은 2000가지 행동을 가르친다 그러고 어떤 그룹은 3000가지 행동을 가르친다 그러고 우리는 너무너무 잘해서 4000가지 행동을 가르친다라고 자랑하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2000가지 행동을 가리키는 것보다 3000가지가 낫다고 얘기하고 4000가지가 낫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죠. 2000하고 4000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화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제 5000이 나오고 6000이 나오겠죠. 그러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이게 ABA의 한계예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이 화용을 배우는 방식은요. 하나하나 동작을 짝해서 한 가지씩 가리키는 방식으로 상벌체계에서 암기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엄마라는 단어가 같은 상황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하는 말투, 목소리 톤, 눈빛, 얼굴 표정, 사람을 듣는 사람의 분위기, 장소, 상황 이게 통째로 전달 경험이 될 때 엄마라는 말의 화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는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 후각적 정보 이러한 시공간적 정보가 모두 경험이 될 때 화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AI의 학습 방법이에요. AI는 스스로 그냥 바둑을 두는 걸 갖다 경험하는 걸 통해서 바둑 두는 능력이 그 이세돌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세돌 구단보다. 이게 AI의 학습 방법인데 AI 컴퓨터의 인간이 한 방식은 뭐냐면 그냥 경험시키는 거예요. 통째로 기보를 바둑 두는 판을 경험시키는 거죠. 사진도 그래요. 영상을 갖다 직접 경험시켜서 어떠한 꽃인지 어떠한 그 동물인지를 판단하게 해냅니다. 이렇게 정보를 통으로 경험시키는 걸 통해서 통으로 입력하는 걸 통해서 이 화용성을 길러낼 수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플로타임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이 해내는 경험을 즐거운 놀이로 계속 장시간 반복적 경험시키는 것, 창의적으로 변화 무쌍하게 경험시키는 걸 통해 하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그러므로 화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치료법이고 접근법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 ABA는 사회성을 2000개를 외우게 시키는 거야. 3000개 외우게 시키는 거야. 외울 뿐 화용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예? 근데 풀타는 아동이 주도하고 아동이 즐겁게 해서 어떠한 상황 자체를 갖다가 계속 다양하게 경험시키는 거야. 경험시켜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정보가 종합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화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원리로 생각한다면 플로우타임만이 치료예요. 플로우타임만이 사회성을 화용성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치료법이 됩니다. 자, 화용성이 있는 치료법인지 화용성 없는 치료법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결론이 달라요. 결론. ABA 프로그램을 잘해서 쫓아가서 마스터하고 칩시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면 결론이 뭐냐? 로봇 같은 표정, 무표정한 애예요. 예? 반면 플로타임을 잘하고 결론이 난다. 어떻게 되냐? 굉장히 표정이 풍부하고 장난스러운 애의 표정이 됩니다. 사람이 겉모습이 달라요. 겉모습이 달라요. 이거 제가 그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이론적으로는 ABA도 검증이 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ABA를 하러 간다면 제가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네, 하세요 하시면서 그냥 면역치료도 하고 하세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정통 ABA를 갖다가 장시간 하고 온 아이들을 갖다 경험을 하면서 이거 도저히 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동일한 기회로 물론 ABA가 우수한 점이 있지만 동일한 찬스로 선택을 플로타임과 ABA를 해야 된다면 무조건 플로타임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이거는. 이게 아까 앞에도 원리를 얘기했지만 아이가 기계적이고 로봇 같은 표정으로 무표정하게 무감정하게 나한테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건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애가 사회적 행동을 흉내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인사하면 풀타라는 애가 인사 고개 잘 안 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방식을 쓰면서 히히히 웃으면서 애가 인사할 때 엄마 말을 갖다 무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의미로 그 아이의 눈빛을 통해서 아 얘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ABA라는 애는 인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허공을 보면서도 이러고요. 눈 맞춤을 또 가리키겠죠. 눈을 보면서 인사해야지 이러면 이러고 인사한다고요. 예? 물론 제가 좀 표정이나 행동이 과장된 건 있지만 큰 차이 없어요.
진심으로 감정을 실어서 감정 교류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경험한 이후로 아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이 잘못된 사회성이 고착돼 나가는 과정이구나를 제가 절감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아주 정통 ABA를 한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게 되면 필터로 전환시켜서 치료를 하려고 설득을 합니다. 이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그러면 왜 한쪽에선 표정이 풍부한 아이가 만들어진데 왜 한쪽에선 로봇 같은 영혼이 없는 로봇 같은 모습 기계적으로 흉내내는 모습이 만들어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해요. 치료 과정에 감정 교류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치료 경험에. 예? 감정 교류 경험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요. ABA는 감정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 지시하고 지시를 수행하면 상보를 갖다 체계를 갖다 준 거죠. 상을 갖다 더 풍부한 감정으로 전달해서 줄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아이의 감정이 존중받는 체계가 아니에요. 예? 오히려 아이의 감정은 되게 무시돼요. 굉장히 강화된 그걸 프레스를 가기 때문에. 오죽하면 ABA를 했던 어린아이가 굉장히 자기가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자기의 치료사를 갖다가 그 이 법정으로 인격모독이랬나 아동학대로 소송을 건 그 해외 사례들까지 있겠어요. 자 어쨌든 근데 반면 플로타임이라는 건 그 자체가 감정 교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감정 교류가 풍부하게 있느냐는 거하고 경험이 한정적 경험을 갖다 반복을 시키고 있냐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갖다 누적시키고 있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풀타는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실행 경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화용성이 만들어지고 당연히 더불어 풍부한 표정 변화를 갖다 동반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의 치료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풀타하고 ABA가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효과 위주로 얘기했는데요. 실은 효과 이전에 철학적 차이로는 아주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일감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동물훈련법을 적용한다. 사람한테 동물훈련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에 딱 드는 거부감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동물과 하든 차이가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는 거예요. ABA라는 건. 특히나 자폐아동한테는 ABA로 강하게 하면 행동이 변한다는 건 자폐아동의 행동 양식이 동물들하고 큰 차이 없다예요. 큰 차이 없다. 예? 반면 풀타는 뭐냐면 애하고 감정교류를 하는 걸 통해서 스스로 아이가 성장하고 스스로 깨쳐나올 수 있다는 아주 인격적인 대우 차이가 존재해요. 이거는 심각한 그 철학적 차이고 철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 차이까지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보세요. 제가 몇 개 다섯 개만 뽑았는데 자폐아동의 지능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습니다. 자폐 ABS는 지적장애로 보는 경향이 되게 뚜렷해요. 머리가 나쁜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 플로타임은 지능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심각하게 모자르니까 계속 개 지능이나 뭐 지적장애 지능이나 그다음에 뭐 자폐 지능이나 비슷하다는 조금 낫다라는 식의 생각을 깔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강함을 주면서 훈련시켜야지 이게 발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 차이로 감정 능력에 대한 이해 차이도 있어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들이 감정 능력이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무감정한 아이, 공감 능력도 없고 감정이 없다라고 이해하거든요. 거울 영역이 없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도 여기에 번져 있죠. 그러나 풀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표현을 갖다 못하는 아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이 아이가 잠재적인 표정을 갖다 갖고 있고 감정이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없이 존중하면서 접근합니다. 예? 감정이 있는 애라면 앉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애라고 생각한다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치료 목표의 차이도 있어요. 이게 ABA 프로그램 완치 뭐 이런 거 생각을 갖다 용어는 씁니다. 용어를 써서 정상 범죄 아이로 회복을 갖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스퍼거 증후군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아 정상 범죄로 회복해. 그거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굉장히 논문에서 과장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기술의 암기습득을 갖다 목표로 합니다. 아, 에어서리도 흉내내서 해.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정상화동이 나오겠어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치료 목표 차이, 사회적인 감정 교류 능력을 향상시킨 게 풀타의 목적이죠. 차이가 있죠. 치료자의 차이도 있어요. 이 ABA는 훈련된 전문 치료자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3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치료사가 해요, 전문 치료사가.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ABA에서 이런 건 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건 ABA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ABA 흉내내기라는 거지. 하루에 4시간씩. 제가 좀 아까 상담했던 미국에 그 하와이에 있는 친구도 하루에 20시간, 주 20시간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38개월 된 애기가. 하루에 4시간씩 5일간 하죠. 그 정도는 해야 ABA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갖다 비용으로 환산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풀타는 부모가 진행하는 거예요. 센터에 가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진행하는 게 풀타예요. 센터에서는 그냥 배우는 거죠. 예. 이게 부모가 많이 아이를 갖다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철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행동을 속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속어란 얘기만 들으면 아주 좀 이 두드러기가 나는데 거부반응인데 이 자폐아동의 문제행동이 속어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해요. 속어라는 게 무슨 뭐 안 좋은 그 저 물건에 무슨 때 묻은 거잖아요. 이렇게 때 닦아내듯이 속어시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플로타임에서는 문제행동이라는 것도 이유 없는 문제행동이란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들이 문제행동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행동에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거하려고 그러지 문제행동을 소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 풀타식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교류 이게 뭐냐면 지능도 정상이야 감정도 풍부해 예? 감정도 풍부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아이가 하는 문제 행동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아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이를 예? 지능도 높고 감정도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존중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요구를 존중하면서 놀이를 하고 경험을 같이 해간다면 아이는 정상 발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풀타입니다. 풀타예요. ABA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를 갖다가 굉장히 하급의 아이로 굉장히 떨어진 아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학적으로 봐도 풀타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고 철학적으로도 올바른 거예요. 예?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신경학적으로도 올바른 거예요. 저는 화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성 치료는 플로타임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요. 제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풀타를 갖다 강조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 잘못된 그 풀타가 좀 알려지고 있는데 잘못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흔한 게 ABA와 풀타를 갖다 혼합하라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어떤 그 발달 장애에 대해서 유명한 선생님이 풀타를 갖다가 ABA를 갖다 주 3회하고 풀타는 주 2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오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저 환자가 와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렇고 나니까 ABA하고 풀타를 같이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제 기준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예? 혼내서 하려면 계속 혼내서 하든지 혼냈다 달랬다 혼냈다 달랬다 이거 무슨 말이 안 되죠. 엄마가 아침에 막 화냈다가 엄마가 오후에 되면 막 애를 갖다 위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봐요. 그게 사이코 엄마지. 그게 교육에서는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데 아이가 무슨 그것을 교육 효과를 낼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교육법 중에 가장 최악의 교육법이에요. 두 개를 갖다가 특히나 동일인이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ABA하고 풀타를 같이 하는 걸 원칙적으로 반대하는데 이 횡연화적이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면 치료사 센터 가서 어떤 플로 ABA를 갖다 하고 부모는 풀타적으로만 접근한다. 그런 거는 좀 양보해서 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라고 선생님은 나한테 아주 독하게 하는 선생님이야.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풀타로 일관되게 한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무바라면 ABA가 좋고 상호작용이 안 돼요. 풀타가 좋다. 두 가지 중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예요. 어? 일단은 그 이 무바라 ABA 풀타로 무바라면 ABA도 무바라 해결 못해요. ABA가 무바라 테크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무바라는 건 독특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야 돼요. 응? 풀타로 안 되면 ABA로도 안 돼요. 그 무바라가 해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있죠. ABA의 기계적인 언어 치료 방식이 있듯이 언어 치료에도 ABA식 언어 치료 방식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닥터 그린스판은 프로타임식 언어 치료법을 갖다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다들 돌아가시기 전에. ABA1C라고 해서 풀타식 언어 치료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권유를 해요. 이거 방식을 갖다가 되게 하드하게 집중적으로 하면 아이는 무바라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언어 발달도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이 풀타하고 언어 치료법이 구별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리면 풀타를 하고 나이를 먹으면 ABA를 하는 게 맞다. 이게 만 36개월까지는 풀타가 좋고 36개월 넘으면 ABA가 좋다라는 이거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마치 어릴 때 놀아줘라. 응? 근데 크면 공부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풀타는 평생을 가는 양육법이자 가정교육법에 가까워요. 엄마가 자폐성향이 있는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대한 해답을 주는 게 풀타지 뭐 어릴 때 좀 놀아줘. 좀 놀아주면 좀 낫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가 좋아지면 고기능 풀타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낮은 수준의 풀타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든지 고기능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상대로서는 고기능 아동을 상대로 한 플로타임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풀타라는 건 종합적인 자폐 성향의 종합적인 양육법이에요. 양육법이고 가정교육법이라고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바라건 바라건 예? 무조건 풀타가 옳은 거예요. 예? 그리고 어리건 나이가 많건 풀타적 접근법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의 아이를 갖다 치료하고자 한다면 풀타가 좋아 ABA가 좋아가 아니라 내가 내 아이한테 어떠한 철학을 갖고 대할 것인가, 내가 내 아이한테 사랑을 어떻게 줄 건가, 이런 시각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계적으로 흉내내는 애를 갖다 원하는지 아니면 굉장히 창의력 있게 상호작용을 하는 아이를 원하시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겁니다. 기계적인 아이를 원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